여기 보시죠. 여기는 워낙 깊은 곳이라 길 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상황이 보입니다. 송상황버섯이. 좋죠? 따로 하겠습니다. 송상황버섯. 나갑 송충버섯입니다. 뽕나무상보다 더 귀한 겁니다. 송송 하나 배가요. 자, 조금 한데요. 쓸만하죠? 송송은 가져가야죠.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색깔이 노랗죠? 겨울에는 좀 하얘요. 안 자라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이놈은 송송이요. 조그맣고요. 이놈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안 따겠습니다. 뭐, 크라고 놔두겠습니다. 아, 근데 크진 않겠네요. 나무가 죽어서요. 걔도 곧 좀 크다가 죽겠네. 가겠습니다. 자, 여기 되겠네요. 송상화. 자, 아니면 따겠습니다. 아, 또 송상화 발견이요. 이놈은 좀 큽니다. 그죠? 좀 커요. 따겠습니다. 송상화 발견. 엄청 크죠? 보세요. 가뭄나무가 엄청 큰 가뭄나무거든요. 큽니다. 여러분. 그죠? 따가야죠. 안 깨지게 잘 따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따보겠습니다. 모양 잘 나오게 해서. 안 깨지게. 오, 큽니다. 이거 하나 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나무를 지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나무 죽었구나. 원래 이 송상황은 원래 산나무 달았다가 나무를 죽입니다. 나무를 우리가 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이 우리가 나무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원래 나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큽니다. 땄네. 와, 하나. 그죠? 일체형 하나. 색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가도 하겠습니다. 자, 저기 있습니다. 송상황, 그죠? 너무 높아요. 자, 보세요. 연어. 안 따겠습니다. 너무 높아요. 버립니다. 자, 또 상황 발견. 여기 있죠? 하나, 상황 하나. 따고. 그죠? 송상황. 자, 또 있어요, 또. 자, 여기도 발견. 연어. 연어 크다. 오케이. 그죠? 송상화. 이놈 두 개 따겠습니다. 또 발견. 송상화. 이건 높지 않습니다. 따가면 됩니다. 오우씨. 와. 딱 붙었었네요. 이걸. 덮겼다 해야 되네요. 깨질 것 같아. 또 찾았습니다. 송상황. 오늘 송상황 많습니다. 자, 송상황 필요하신 분들. 자, 저하고 친구 되세요. 그러면 송상황 그만 달라고 할 때까지 제가 드려봅니다. 하루 세끼 송상황 막 먹게 해드릴게요. 저하고 친구 하시면 돼요. 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상황 하나, 두 개. 그죠? 따가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송상황에 하나, 그죠? 두 개 있고요. 이 나무 또, 이 나무에 보세요, 이 나무에. 여기 하나, 그 위에 두 개, 세 개. 이놈 크, 이놈 크죠? 혹한이 너무 높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어디다가 이거 아까운데. 고민, 머리 좀 굴러보겠습니다. 머리 굴러야겠네. 역시 인간은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침요, 죽은 나무 있어요. 옆에. 아주 깁니다, 이거. 엄청 길어요, 죽은 나무. 이걸로 이용해서 한번 따보겠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이죠. 이 죽은 막대를 위해서 다 땄습니다. 다 땄어요. 그런데 죽은 것은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깨져버리죠. 도구를 잘 사용해야 돼. 잘 사용. 깨져버렸습니다. 도구 인간은 맞긴 맞는데 도구를 잘 사용해야지 됩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일단 게 송상황이 뭐가 엄청 많이 따버렸거든요. 오리나무 송아 아까 딴 거 3개. 끝!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폭포 보고 계곡 보고 그러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직 끝 아닙니다. 예.